그 제가 1편에 소개시켜드렸던 20년 경력의 그 엔지니어예요. 깜깜한 데 같이 찍었던. 원래 이분이 잘 쓰는 거는 요걸로 다 해결해요. 요거하고 칼. 사실 요것도 쓰지 않아요. 어? 효율 한번 볼게요. 요 두 가지를 사용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해서 하는 거. 이렇게 싹 돌려주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녕하세요, 키다리 아저씨예요. 오늘은 크니픽스 에르고 스트리퍼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전장 작업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건데, 저희 원래 이렇게 스트리퍼하고 그 다음에 니퍼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보통 니퍼로 그냥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저희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얼마나 좀 편하게 잘 쓸 수 있는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가격은 46,300원 주고 샀고요. 택배비 3,000원 포함해서 49,300원이네요. 뭐 일단 뭐 저렴하니까 그닥 뭐 부담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오늘 준비된 재료는 크니픽스 에르고 스트립, 그 다음에 일반 스트리퍼,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그 다음에 니퍼 요거 조금 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가위, 그 다음에 스트리퍼 해볼만한 케이블들, 그리고 약간 두꺼운 요런 일반 케이블,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까볼게요. 자, 개봉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와, 나왔습니다. 여기 락킹이 걸려 있어서. 크니픽스라고 크게 있네요. 근데 이거 크니픽스라고 읽는 게 아니라 니펙스라고 읽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원래 이거 모음일 것 같은데. 나이프 할 때 나이프도 할 때 이렇게 쓰잖아. 니펙스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합성어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크니펙스로 다 얘기하니까. 자,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전체적인 외형은 여기 있네. 형번들. 모델이 뭔가요? 169501SB. 메이드 인 저메니. 아, 독일 거구나. 아니, 그래. 저거 미국 거 아니야? 독일 거야, 독일 거. 메이드 인 저메니네, 저메니. 젊은이 거예요? 자, 영어로 써 있으니까 미국 거 아니야? 그건 커트. 자,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제어 엔지니어는 생각이 좀 다르네요. 저번에도 봤지만 약간 달라요. 자, 이거를 딱 여기 락킹을 누르면 이렇게 펼칩니다. 아, 락킹이 있어요? 여기. 이게 지금 이제 딱. 야, 지금 이분은 써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위로 올리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이렇게 하는 거고. 아,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작업할 때는 요거를 내리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그래, 예. 오케이. 안 그러면 여기 칼날에 그 무뎌지면 작업이 잘 안 되니까 안 쓰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분이 그 제가 1편에 소개시켜드렸던 20년 경력의 그 엔지니어예요. 깜깜한 데 같이 찍었던. 원래 이분이 잘 쓰는 거는 요걸로 다 해결해요. 요거하고 칼. 사실 요것도 쓰지 않아요. 어? 노랑이 좀 될까 봐, 노랑이. 예. 저희가 주로 썼던 거는 요거. 피복 벗길 때 요거를 전선에다가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작은 전선들은 요렇게 니퍼로 그냥 까고. 스트리퍼는 잘 안 쓰시더라고요. 이분은 뭐 경력이 있으니까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랜선 쓸 때 많이 쓰는 건데. 네. 우리 전장업체 쓸 때도 유용하게 잘 써서. 네. 많이 썼는데. 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와, 이거는 진짜 있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주문을 받아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효율 한번 볼게요. 요 두 가지를 사용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해서 하는 것. 이렇게 한번 일단 먼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을 까는 걸 해봤는데 지금 요거 몇 파이죠? 한 8파이 정도, 8파이. 8mm 정도 되는 선이에요. 네. 일반 요거 우리 일명 노랭이라고 부르는데, 요걸 요렇게 해서 넣어서 좀 잘 안 들어가요. 그냥 이제 그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잘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원선 손상 없이 잘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빼서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이게 그 너무 가늘한 것들은, 아니 너무 굵은 것들은 이걸로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써서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구멍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케이블을 넣고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너무 이걸 꽉 누르면 안 되고, 왜냐면 너무 꽉 누르면 그 안에 심선이 그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감각이 많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살짝 누르고 엄지손톱으로, 아니 엄지손으로 살짝 누른 다음에 이렇게 싹 돌려주면은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잘 됩니다. 와, 훨씬 깔끔하다. 그리고 나서 요거 선을 벗길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칼날로 요걸 다 벗겨냈거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그 잘못하면 손을 벨 수 있는 손상 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해보던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좀 힘으로 또 어거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썼을 경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여기는 이제 칼날이 여기 이렇게 살짝 돋아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게 손상, 이게 망가지면은 이건 무용지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케이블을 좀 길게, 짧게 깔 때는 쉽게 까는데, 길게 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를 여기다 놓고 칼날을 놓고 어느 정도 쑥 누른 다음에 쑥 이렇게 잡아당기면 보시면 이렇게. 우와. 네, 이렇게. 야, 이게 작업이 되게 쓰면. 수월하네. 그래서 이게 정말 딱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우리 일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용도로. 가성비가 엄청 좋다 이거. 그렇지. 그래서 기존에 이 돌돌이라고 이걸 썼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론 또 다른 기능은 뭐가 있죠? 예, 또 다른 기능은 이제 이거는 좀 굵은 선 할 때고, 요거는 이제 좀 작은 선들. 이거는 지금 너무 굵어서 안 되는 거고. 여기는 큰 거. 대충 한 8mm 이상 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작은 거. 작은 것들. 한 6mm? 6mm보다 작은 것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스트리퍼. 스트리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이걸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이걸로 이렇게 찝어서 벗기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게 없거나 뭐 좀 능숙한 사람들은 이 니퍼를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찝은 다음에 이렇게 벗겨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맞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용도는 이렇게 쓰는데 그 자기 손에 익숙해진 대로 쓰면 되니까, 뭐 이걸 쓰시던 기능이 많네. 요걸 쓰시던 그거는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매뉴얼이 있네요. 까게 여기는 배 가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둥글게 깔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리퍼 할 때, 여기는 여기도 케이블을 선을 이렇게 동글게 깔 때, 그리고 이건 뭐지? 잠깐만 읽어보자. 아니야, 피부 여기 스트립 어버 코엑셜 케이블. 아, 코엑셜 케이블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네요. 똑같네. 어쨌든 요것도 하여튼 기본 기능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자, 얘는 여기에 탈피할 쉽게 볼 피복을 벗기는 거, 그다음에 이쪽도 피복 벗기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스트리퍼, 그다음에 여기는 케이블 피복을 배 가를 때 쓰는 거. 이렇게 기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 구조에 딱 맞게 권총처럼 생겨 가지고 정말 이게 사용하기 편리해. 자, 그러면 지금 20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한번 실제로 잘라 보시죠. 뭘 잘라? 잘라. 이거? 자르고, 자, 크니픽스로 했을 때와 요걸 가지고 했을 때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예전의 모습.
노랑이로 라인을 쫙 긋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너무 작아서 지금 약간 심선이 그 실드선이 약간 손상을 갔는데 그것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 이렇게 바닥에 해서 놓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하게. 네, 이렇게 해서 또 일정한 힘으로 또 얘를 이렇게 줘야 됩니다. 얘를 갈라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다음에 니퍼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진짜 벗기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짧은 경우는 뭐 이렇게 쉽게 까지는데 긴 경우 한 1m 이상 깔 경우는 되게 좀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거하고 자, 똑같은 길이를 한번 잘라내고 자, 자 여기 큰 게 있습니다. 여기다 놓고 이 정도 결의를 했을 때 싹 올려주면은 자 이렇게 피복 깔끔하게 떨어지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너무 짧은 거리 길이라서 얘가 이제 좀 적었는데 요 칼날이 여기 딱 시작되는 부분을 딱 찝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거 지금 거리가 너무 짧아서 같이 밀리는데 이렇게 해서 쭉 빼면은 여기 보시면은 오, 깔끔해 역시. 살짝 이게 더 길면 길수록 케이블을 탈피하는 부분이 길면 길수록 더 유리하게 되고 더 쉽게 깔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 20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썼는데 그래도 확실히 예전에 쓰던 이놈 노랭이 조합 보다는 이 크니픽스가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되네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그냥 정말 깔끔하게 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복에 손상도 별로 없고. 자, 이게 칼로 벗겨서 당겼을 경우 네. 이렇게 좀 일정하게 얘가 휘어지면서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선명하게 더 잘 벗겨집니다. 어쨌든 요 속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도 쉽고 이거 하나 가지면 그 모션 쪽에 있는 케이블들은 사실 뭐 8파이, 6파이 뭐 요 정도 되거든요. 두꺼워봐야 한 10파이 정도인데 요거 하나면 아주 쉽게 작업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요 사이즈도 그 형번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한번 숙제 차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 가능한 케이블들의 종류가 나와 있네요. 이게 4.8에서 7.5, 8에 13, CAT5, UTP 케이블, 그리고 심선만 있는 0.2에서 4스퀘어짜리, 그리고 심선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0.2에서 4스퀘어짜리. 딱 정해져 있네. 이거 모델이 여러 가지 있나 봐요. 어쨌든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크니픽스 찾아보시고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그 20년 경력의 엔지니어와 함께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